취재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지 않은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했던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다섯 번째 장면으로 아껴둔 이유는 지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울산 선거에 사실상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이 사건의 정점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6일에 한 번꼴로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과도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맞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주장이 맞는지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울산경찰청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해서 첩보 수사 상황을 21차례 수시보고를 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식해온 해명을 해온 횟수는요, 경찰로부터 9차례 보고받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9차례도 기존에 많다라고 언론들은 비판을 했는데 두 배가 넘습니다. 21번이나 청와대가 보고를 받아왔다면 과연 이것은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보고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 여지가 힘 있는 대목 같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실, 옛 국정상황실 등등 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공소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차례 보고를 받았다. 조국 당시 수석도 15번이나 수사 보고를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에게 최소 15차례 조국 전 수석이 당시에 청와대에 수석실에 앉아서 15차례 김기현 수사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보고 받았다라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이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응당 청와대에 계시던 분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계실 때 당시 야당 정치인에 관한 지방경찰청의 수사 보고를 본청을 제끼고 이렇게 많이 받아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 개선상에 있지 않았지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그 실제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고 문제가 됐던 게 민간인 사찰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인 사찰에 관한 부분 법적인 책임을 졌지만 구속이 되고, 선거권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정말 차마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당시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가 역사를 얘기 많이 합니다. 역사의 전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입장에 몰렸었죠? 열린 우리 당 의원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내 마음 같았으면은 우리 열린 우리 당 국민들이 좀 많이 뽑아서 국회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탄핵의 위기에 몰렸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선거법 위반했습니다. 뭐 갖고 걸렸죠? 예. 여론조사 했다는 거. 청와대에서 청와대 예산 가지고 여론조사 했다는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전례를 알고 있는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선거 관련, 사정 관련 비서가 비서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선거를 도왔다? 전 제 정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이제 보니까는 아, 왜 저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 짐작했느냐. 저거는 우리만 저 내용을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야, 저게 뭐야? 이게 나라야? 저게 청와대 맞아?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관한 여론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여당 그리고 청와대
수많은 참모들이 나와 있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한 것, 뭐 뻔한 일이죠. 그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선거에서 바뀐 선거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우위를 점해서 다수를 점해서 국회의 힘을 통해서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추미애 장관은 그런 면에서 총대를 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저는 좀 해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저는 동아일보를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기자와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귀가 부린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감도록 국민을 한쪽으로 호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눈을 밝게 뜨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 동아일보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04년이었던가요 강정구 교수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첫 번째로 수사 지휘를 하면서 불구속 지휘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종민 총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일선 검사들과 같이 거절합니다. 거절하지만은 그러면서 사표를 내죠. 바로 사표가 수리가 돼요. 결국에는 기소가 구속 영장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지만 영장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공개되지 않았을 때 동아일보에 제 기억에는 조수진 기자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워낙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조수진 기자가 발로 뛰어서 관계인들 전부 조사를 해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거의 공소장, 실제 공소장과 거의 비슷한 공소장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국민에게 공개됐고 동아일보 세계면에 실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동아일보 수고하셨습니다.